다이소를 다녀왔습니다. 이 뭐야? 자, 그러면 제이제이의 다이소 털어온 출발.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자, 이번 제품은 냄새 없는 주방을 위한 렌지 후드 필터입니다. 사실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면 가스레인지 위에 이 후드에 연기나 이런 것들이 싹 올라가서 거기가 이제 누렇게 잘 보여드릴게요. 요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렇게 좀 흔적들이 있습니다. 더러워지면 필터만 갈면 깔끔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요 녀석입니다. 일단은 요거 세척부터 좀 해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깔끔하게 세척이 됐습니다.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뭐 얇은 그냥 부직포 같은 형태예요. 이거를 일단 사이즈를 맞춰서 한번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주는 거예요. 모든 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착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손잡이가 있으니까 얘는 가위로 좀 잘라줄게요. 완전히 다 자르진 않고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재단을 해두고 여기도 때가 타니까 이렇게 가려버리자. 이제 이 상태로 부착. 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요리를 할 때 환풍기를 켜면 저는 살짝은 걱정이 되는 게 혹시나 이 필터 때문에 환풍기가 환풍기의 역할을 잘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따가 삼겹살 같은 거 한번 구우면서 연기가 잘 빠져나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리뷰해볼 녀석이 프라이팬 덮개 기름 방지 망! 요리를 할 때 프라이팬에다가 생선을 굽던 고기를 굽던 기름이 사방팔방으로 튄단 말이에요. 그래도 뚜껑이 아닌 다른 걸로 기름 좀 덜 튀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게 있지 뭐예요? 진짜 기름이 확실히 덜 튈 것 같은 게 이 망사가 굉장히 얇거든요? 요런 것보다 구멍이 더 촘촘한 게 이건데 이것보다 더 촘촘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멍이 이것보다 더 작아요. 어차피 삼겹살 구우면서 이거 연기가 잘 빠지나 안 빠지나 그것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만 구웁시다. 자, 이제 연기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거든요. 일단은 환풍기부터 테스트. 연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후드 필터를 장착해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름이 튀는 게 막아질 것이냐 이거거든요. 삼겹살에 기름이 이리저리 튀어있는 자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키친타올로 한번 싹 닦아낼게요. 그래서 지금 매끈매끈해졌거든요. 여기 아까처럼 기름들이 콕콕콕콕 맺힐지 안 맺힐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빼보자. 일단 이 위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도 기름이 팍팍팍팍 튀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자, 지금 거의 1분 가까이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왼쪽에 기름이 튀긴 하는데 아까에 비해서는 확실히 덜 튀는 게 좀 느껴집니다. 아예 안 튀긴 않는데 덜 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이거를 치우면은 어떤 사단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치우고 기름이 바깥으로 아예 안 튀는 건 아니에요. 튀긴 튀는데 양이 감소를 하고 삼겹살 굽다가 빡 쳐서 얼굴에 앗! 이런 거는 좀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구운 삼겹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려고 특집을 했나? 김치만 딱 올려서 먹어도 아, 좋은데? 아, 이거 리뷰한다고 바싹 구워가지고 이것만의 매력이 또 있어. 올려서 이 맛이지. 아니, 이사를 간다고 식탁을 팔아가지고 의자가 없어요 지금 집에. 다음으로 사용해볼 제품은 후드
압축팩 세트. 보통 식재료가 남으면 지퍼백에다가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요리 유튜버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중국 압축하고 막 그거를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저렴하게 사용을 해볼까 해서 뭐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압축을 하는 그 압축기고요. 클립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음식을 넣어서 압축을 할 수 있는 압축백, 조그만 거 세 개, 큰 거 두 개. 그래서 압축을 한번 아까 굽고 남은 삼겹살로 해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지퍼백의 느낌인데 진공 압축팩에 음식물을 넣어준 뒤에 클립으로 밀봉을 하랍니다. 압축을 할 때 공기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얘로 깔끔하게 닫아줘야 되는 건가 봐요.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바닥이 평평한 곳에서 빨간 원형 밸브에 압축기를 맞춰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핸들을 잡고 상하로 작동하여 공기를 빼내주세요. 오 신기해. 오, 이제 더 이상 공기가 안 빠진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를 문질러서 진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공이 다 유지되라 하면은 와, 괜찮은데? 이렇게 압축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 뭐 한 번만 더 해보자. 재밌다. 자, 이번에는 조그만한 사이즈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리필팩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5장짜리가 2,000원. 저렴하진 않네요, 확실히. 지퍼백에서 기능 하나 더 있을 뿐인데 비싸네. 자, 이번에는 썰어놓은 대파. 이제 안 빠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진공이 유지되라, 진공이 유지되라. 짜란. 이거 약간 밀키트 같은 거에 진공 포장돼서 오잖아요. 집에서 내가 밀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캠핑 같은 거 갈 때 가지고 가도 좋지 않나. 이거는 뭐 많이 비싸지도 않고 진짜로 유용하고 쓸만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네요. 자, 이번 제품은 마늘 다지기. 그냥 마늘 다지기가 아니고 프리미엄 마늘 다지기랍니다. 사실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물건들 구입하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약해 보이고 무게도 가벼운 느낌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딱 보니까 짱짱해 보여. 그래서 하나 샀어요. 평상시에 저는 절구에 빻고 막 이런 과정들이 되게 귀찮아가지고 다진 마늘을 따로 샀거든요. 그냥 일반 마늘이랑 그냥 그람수를 비교해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렇게 사봤고, 재미 들리면은 마늘 한 100개도 다질 수 있거든요. 자, 하나 이렇게 딱 넣어서 외치고. 오이, 뭔가 다져지긴 한 것 같은데 쉽진 않네. 하나 다졌을 때는 나오는 양이 팍 떨어질 정도로 나오진 않네요. 여러 개를 다지면서 이제 밀어내야지 되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와, 이거 운동도 된다. 이거 악력기.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쭉 나오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 안에 뭔가 잔여물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이렇게 또 마늘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런 찌꺼기들이 위에 많이 남아요. 그래갖고 그 찌꺼기를 또 넣고 또 누르고 또 이렇게 삐져나. 아이, 그냥 내려. 아이, 한 100개도 다질 수 있거든요. 절구로 빻는 게 한 10배는 편하다. 이거는 돈 주고 샀으니까 어디다 쓰냐?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내가 요리를 해줘. 못 내고 싶을 때. 자, 이번에 사용해볼 제품은 피자 커럴. 뭔가 장난감 오토바이 같이 생겼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앞바퀴가 그냥 피자를 그냥 쓱쓱 썰면서 샥샥 지나가는 피자 커터를 샀어요. 자, 상당히 귀엽게 생겼고 이 뒷바퀴는 오토바이 바퀴처럼 디자인을 해놨어요. 플라스틱으로. 근데 이 앞바퀴가 돌아가는데 벌써 칼날 도는 소리 딱 나잖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피자를 하나를 구워가지고 그걸로 팍 미는 거죠. 일단 구워보겠습니다. 얼마나 처먹는 게야. 여기다가 다진 마늘 올리면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짜라라 짠짠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오토바이 아까 물로 씻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자! 렛츠고! 오호호호호. 좋아. 오, 잘 잘리네. 아, 좋은데? 네, 요렇게 피자가 잘 잘리네요. 예, 피자 커터니까 뭐 잘 잘리겠죠. 근데 얘는 피자 커터인데 이렇게 장식품의 역할까지 함께 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피자 어떻게 해요? 이거 구웠는데 버려? 먹어야지. 마늘 잘 넣네. 좋다.
네, 이번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양면이 다른 이중 수세미. 자, 이거는 진짜로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수세미인데 1000원이거든요? 10개가 들어있어. 하나에 100원. 가성비템으로 쓰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 사이즈가 좀 작긴 해요. 일반적 수세미들 한 2개가 붙어있는 사이즈인데 얘는 발을 뚝 떼놓은 사이즈입니다. 그래도 하나에 100원이면 나쁘지 않아요. 위에는 여기 살짝 그 까끌까끌한 부직포 느낌, 밑에는 스펀지. 일반적인 수세미입니다. 요거는 평상시에 하나 살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다이소에 저렴한 게 있지 뭐야. 구성품은 이게 끝이고요. 조립하러 갑시다. 상자의 상자 오픈. 아주 너저분합니다. 그래서 선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보자고요. 와플기계 오랜만이다. 이렇게 뺑김에 또 닦는 거지 뭐. 아야. 그런 다음에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홈이 여러 개가 나 있어서 봉이 총 4개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홈이 있거든요. 눌러서 끼워주면 탁 들어가. 그 물 빠지는 파이프 딱 피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된다고요. 짜잔. 정리가 끝났는데 왜 똑같은 거 같지? 분명히 저 포장에서는 깔끔해 보였는데. 아, 여기 보니까 바구니 같은 거를 좀 쓰네요. 물건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깔끔해 보인 거였네. 그러니까. 아, 너무 물건이 많은가 봐. 좀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거 고려를. 아, 그러면 안 되다. 리뷰해야 되잖아. 저는 뭐 요 정도만 하고 살겠습니다. 뭐 문 닫아놓고 살면 되죠, 뭐. 자, 이번에 제가 또 사용해 볼 제품은 스테인레스 칼갈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용을 하려면은 좀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세팅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냥 칼날이 안 된다 싶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쇠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텅스텐이래요. 요거는 세라믹 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텅스텐 레일로 먼저 갈리는 소리가 소름돋아. 이런 식으로 갈아주면은 칼날이 좀 정돈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라믹 레일로 이렇게 해서 또 갈아주고 이거를 앞으로 밀면 안 되고 뒤로 당기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 잘 되는 거 같거든요? 근데 칼날이 그렇게 많이 마모가 되고 이러진 않았어가지고 간단하게 칼 갈 때 어떤지 한번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 스테인레스 꼬치. 이거는 예전에 캠핑을 갔을 때 이게 쇠꼬챙이를 안 챙겨가고 나무를 챙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굽다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쇠꼬챙이를 하나 사고 싶어 했었는데 또 마침 다이소 가니까 이게 있어. 하나에 한 200원 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꼬치구이를 하더라도 아뜨거 할 일이 없는 거죠. 요거 한번 간단하게 사용해 볼까요? 아까 갈아놓은 칼로 좋다. 잘 갈린 것 같은데 느낌이. 썰어서 꼬챙이를 뽑아서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새로운 물건을 써본다는 거는 정말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뭐 먹을라 그래서 기쁜 거라기보다는 중간에 채소 같은 거 뭐 대파 막 이런 거 꽂을 필요 없어요.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 거는. 불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집에서 이 꼬치구이의 감성을. 아,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해. 꼬치구이 완성. 양꼬치. 아우, 좋아. 잘 먹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가성비가 넘치는 생활용품들이 많은 다이소에서 구경하면서 한 번쯤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물건들을 사와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JJ의 털어온 다음 편은요, 여기에 이렇게 쌓여있는 이 녀석들 해볼까 하는데, 요즘에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오른쪽 하단에 막 물건 광고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 샵이 있더라고요. 바로 리빙픽이라는 샵인데, 그래서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분들 안녕히 계십시오.